오늘 이제 광주에서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제가요. 참 절실합니다. 절실해요. 이 광주에서요. 이거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광주에서 소수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임에 분명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 광주 방문의 영상은 저희 방송국에 지금 실시간으로 막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양해해서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 광주에서 꼭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지금 한동훈 그 위원장의 저 행보를 보면은 조금 전 그 5.18 전문수록 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 동반되는 꼭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를 일당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일당으로 개헌, 만들어 달라. 개헌하겠다. 우리가 개헌하고 우리가 광주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겠으니 우리를 더 이상 배척하지 말고 호남 광주에서 우리를 당선시켜 달라.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어서 여기에 지금 나가는 출마하는 분들이 정말 당신들이 가는 길은 나중에 대단한 길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말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선전도 필요합니다. 물론 TK나 영남권 선전 플러스 수도권 선전도 있어야 되지만 예. 정말 개헌하려고 하는 200석 가까운 데 가려면 당연히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도 승리를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면 돌파를 한 것이고 그런 마음들을 직격함으로써 저는 호남 민심을 사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광폭 행보가 예.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사례가 이정현 의원 있죠. 이정현 의원 순천에서? 그렇죠. 그 한 명이었나요? 원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자유당 시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7 개헌체제 이후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8.7 개헌체제 이후에는 이정현 의원이 유일했군요. 정운천 장관도 된 거. 전북이죠, 그거는. 아, 거긴 전북이고. 전남은 이정현 의원이 아마 유일할 거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 권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꼭 좀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신년 인사회에서 또 이런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광주를 상징하는 1980년에 저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저나 저 이후의 세대들은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채의식이나 죄책감보다 고마움과 존경심이야말로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이 그러고 보니까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강 부위원장님께서 뉴스웨 라이브에 출연을 해주셨고 제가 강성필 부위원장께 그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조만간 야권의 신장부 광주를 방문하게 될 터인데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이 현명한 광주 시민들께서는 조용한 환대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뭐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광주 시민들께서 과거에 보수 정당의 대표들이 예. 오셨을 때 물병을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과거 황교안 대표 때. 예. 그때는 2017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강성필 네.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하오나 네. 네.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대한 과거 영상이 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 예, 예. 잠깐 보고 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준비가 됐습니까? 예. 준비가 됐습니까? 보시죠. 여보세요. 어디로 들어가? 야, 저 당시에는 뭐 황교안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뭐 의자도 날라들고요. 뭐 저 장면을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 5.18과 관련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빚진 게 비교적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렇게까지 항의를 하는 모습은 보일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런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셔서 5.18 그 정신에 대해서 헌법 수록도 좋은 얘기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주 시민들에게.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예. 환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출생지라고 말하는 대구와 예. 지금 광주가 10여 년 전부터 이 달빛 동맹이라는 것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달빛 동맹의 그 산물로 달빛 그 철도 특별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또 강기정 광주시장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서 예. 만나고 가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러한 모습들이 뭐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에게 예.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로 비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앞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뭐 의자도 막 날아오고 물병도 날아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 속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지요. 사단법인 뭐 훈사 뭐 한동훈 장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현수막도 있었고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 버스입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탄 버스에서 한 위원장이 내리자 지지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환영하는 그러니까 뭔가 날아들고 그러한 모습들은 없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영향력? 뭐 인기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서는 이제 그 광주 민주 운동은요. 예?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기리고 있는 이런 행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73년생 아닙니까? 73년생 50살. 광주는 예. 80년이에요. 7살짜리가 광주에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앞으로 그 당당하게 국민의힘도 광주에 참배하고 예. 서로 이제 기립기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돼야지 예. 이제까지 진영 논리로 민주운동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그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 이분이 갔을 때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아 무릎 꿇고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억지로 퍼포먼스 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가시라. 예. 당당하게 이렇게 가시라.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예. 오늘. 당당하게 가시고 광주 시민들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이제 앞으로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은요 지금 광주를 방문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충청북도 청주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야권의 심장부 광주를 찾았다가 캐스팅 모터 역할을 하는 충청 지역. 충북 청주를 또 오후에 방문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제 역시 중원 지역인 대전을 방문한 바가 있었는데 이틀 만에 다시 오늘 충청도 지역을 방문하는 겁니다.